베트남 새엄마와 재혼 후 세상을 떠난 아버지. 아직 이런 상태거든요. 이제는 아버지 집 또한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2018년 3월 22일 날 입국을 했고요. 아빠는 2018년도 10월 22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새엄마의 수상한 행동이 이어졌다는데요. 돌아가시고 나서 발인하고 사무실을 지내고 돌아온 날 아빠는 집에 있는 저를 경찰을 불러서 내쫓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엔 7개월간의 결혼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2개월 후인가부터 기혼한다고 얘기했어요. 부부 생활도 안 해주고 돈만 밝힌다고. 청소하거나 이런 일을 하게 됐을 때는 꼭 돈을 요구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새엄마의 혼인 기록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는데요. 호적 세탁을 쌓은 거예요. 저희 아빠는 결국 비행기 티켓이 된 상황이었고. 아버지의 죽음 후 수상하기만 한 베트남 새엄마의 행적. 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경기도 하남시. 아버지의 죽음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한 여성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희 아빠의 국제 결혼을 진행하시면서 좀 의혹적인 부분들도 있고 제가 궁금했던 점들도 있고 그리고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도 있고 해서 제보를 드렸어요. 2018년 3월 아버지는 베트남 새엄마와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7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60세의 아버지는 어떻게 죽음을 맞게 된 걸까요? 여기에 딱 차를 세우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 근거예요. 사건 당시에 여기에 차가 세우셨어요? 아, 여기. 의식이 없는 아버지가 발견됐을 당시 아버지의 개인 택시는 양봉 농장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찍힌 시간은 사망 전날 낮 2시 50분경. 16시간 동안 시동을 켜져 있었고 여기서 계시다가 저기를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자동차 시동을 끄지 않은 걸 봐선 곧 돌아올 참이었을 겁니다. 발견된 장소는 이 의자에 시동을 켜놓고 예예. 이 의자에 앉아서 돌아가셨어요. 아... 이렇게 여기를 보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발견됐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발견된 아버지,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런데 딸은 발견 당시 모습이 어딘가 석연치 않답니다. 차라리 차 안에서 돌아가셨더라면 이해가 조금 급성 심장마비가 와서. 근데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통증이 오는데. 시동 켜고 가려고 켠 상태에서 의자에 앉았다 돌아가셨다. 불과 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네요, 보니까. 사망 며칠 전에 받은 건강검진에서는 아버지 평소 건강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당시 아버지를 발견했던 이웃 주민은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의자 이렇게 들어오면 계시더라고. 뒷코가 제끼고 쉽게 조성하라는 건 난 그것도 잘 모르고 하라는데 그냥 그때 쭉 쉬더라고. 그래서 난 차가 지는 줄 알았더니 병 나서 병원 질질질과 치료하고 그리고 그냥 온 거지. 아버지가 차에서 16시간이 지난 시점, 곧 돌아올 행적으로 봐선 그때가 사망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는데요. 부검 결과서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발견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상반신 쪽에서만 암적색 시반이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엉덩이, 우리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 아픈데 어떻게 우리 아빠는 16시간 앉아있는데요. 엉덩이에 시반이 없지? 이런 생각? 사람이 죽으면 피가 아래로 내려가요. 예. 아래로 내려가서 아래 그 사람 몸 아래쪽에 피가 뭉치는 현상이에요. 앉아있으면 이 피가 다리 쪽에 모인단 말이에요. 하반신으로 내려가. 하반신. 네. 하다못해 의자에 앉아있으면 이 엉덩이 부분에 시반이 모여요. 그럼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 그렇게 발견되셨죠? 근데 아버님은 다리나 엉덩이에 시반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등 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등에서 누워있다가 10시간이 지나면 시반이 안 옮기거든요. 네. 옮겨지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앉아있는 사람의 등 쪽에만 시반이 보였다. 이거는 시체 사망 장소와 발견 장소가 다른 거죠, 결국은. 아버지는 앉아서 돌아가셨는데 하반신이 아닌 상반신 쪽에만 시반이 형성되었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한 전문가의 생각은 어떨까요? 마지막 가서 본 사람이 네네.
숨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도 모를 정도였거든요. 아그날 리스피레이션이라고 그래갖고 네. 거의 죽어갈 때 나오는 게 있었다는 그 보니까 그게 있는데 그게 있었다 그러면 거의 죽어갈 때 간 거예요. 10월 22일 날 죽어갖고 부검이 10월 24일 날 됐다고요. 그럼 그동안 시체가 어디 있었어요? 누워 있었겠죠. 네네. 그러면 뒤쪽에 나오죠. 딸은 아버지 사망 추정 시간을 발견 전날로 추정했으나 전문가는 발견 당시 사망으로 보고 의혹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아버지의 죽음에 의혹을 가지게 된 건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일 때문이라는데요.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아버지 지인을 만났습니다. 제가 장례식장 갔는데 그때 갔는데 저한테 우리 직원하고 저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보험금이 있냐. 사망보험금? 응. 부채가 얼마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고.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에 관심을 보인 사람은 이상하게도 결혼중개업체 관계자였다는데요. 처음에 장례식장에서부터 결혼정보 업체가 업체 직원이 있었고 아빠의 고향 친구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속이고 장례식장에 와 있었어요. 저보다 더 먼저. 그래서 내가 누구시죠? 그랬더니 나 아빠 친구야 몰랐어? 나는 아빠랑 고향 친구야 이러면서 얘기를 했지만 조문 오면은 사망보험금이 얼마죠? 이런 걸 붙잡고 물어본다거나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불쾌해서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된 거고 이런 얘기들 뭐 재산에 계속 끊임없이 관심을 보였었어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지 1년하고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쉽게 와보지 못한 집. 아버지가 베트남 새엄마와 함께 살았던 집입니다. 신문지를. 왜 이렇게 신문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문지가 다 떨어졌나 봐요. 바람에 날려서. 원래 집 짓고 하는 걸 좋아해서 이 집을 아빠가 지었는데. 아, 지으신 거예요? 네. 아직 이런 상태거든요. 다 정리는 못하고.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있던 집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어느새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딸이 와보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사무실을 지내고 돌아온 날 아빠네 집에 있는 저를 경찰을 불러서 내쫓았고 변호사와 사무장이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찾아와서 여기가 누구 집이냐? 저분이 누구냐? 어머니 대접해라. 살인사건 안 한다는 보장 있냐? 당신을 무서워한다. 나가라. 베트남 여성이 원하면 나가야죠. 물품 정리하겠다 했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집에서 나가게 했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후 베트남 새엄마가 아버지의 집에서 딸을 내쫓았다는 겁니다. 우리 아빠 명의였었죠. 근데 자기 집이라 이거죠 이제. 그래서 나랑 니네 아빠 집 오려면은 내 허락 맞고 내 약속 시간에 맞춰서 와. 약속 시간을 몇 번 잡아서 갔는데 그때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딸을 내쫓은 뒤 베트남 새엄마의 행동은 더 이해할 수 없었다는데요. 그 집에서 머물고 있다가 제가 알기로 한 2주 후에 다 짐을 싸서 아주 급하게 다른 곳으로 잠적했어요. 아버지 집에는 베트남 새엄마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었습니다. 가방만 있어요. 여기를 다 자물쇠로 싹 채우더라고요. 집에서. 사서. 그 은색깔 자물쇠 있잖아요. 그걸 다 채워뒀었어요. 평소에. 예. 집에 있는데 왜 이렇게 잠궈놓는 거예요? 글쎄요. 희한하게 그걸 다 잠가놨더라고요. 아버지와의 결혼 생활 중에도 가방을 자물쇠로 잠궈뒀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데요.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후 베트남 새엄마는 잠적한 상태에서 바로 상속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새엄마의 변호사로부터 상속 관련 문자를 받았다는데요. 그 후 딸과 상의도 없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중 자신의 지분으로 나온 돈을 찾아갔습니다. 베트남 새엄마가 세 개의 보험에서 찾아간 금액은 약 6천만 원에 이르는데요. 49제가 지내기 전에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찾기 시작을 했고 결국 받아갔어요. 사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2018년 10월 환갑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건강은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아내와 결혼한 7개월 전 시점이었는데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베트남 아내의 행동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이어집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딸은 아버지가 결혼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개인 택시를 하면서 손님이 거기에 탔다. 네. 네, 근데 국제 결혼을 하는 사람이다. 명함을 주고 갔다. 아빠가 맞선을 보러 가게 된다. 5월 15일 출발을 기점으로 처음 베트남으로 가셨어요. 맞선을 보기 위해 베트남으로 향한 아버지.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성을 소개받았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여성을 소개받았을 때 결혼정보업체에서 아들이 또 생겨났고 뭐 빈 얘기가 나고 채무 문제가 나고 전남편 문제가 나왔어서 한번 파혼을 했었었기 때문에 처음 만난 베트남 여성은 분명 초혼이라고 했는데 이는 곧 거짓으로 드러나 파혼했고 제 맞선을 통해 지금의 새엄마를 만나게 됐다는데요. 2018년 3월 22일에 입국을 했고요. 베트남 여성이 결혼을 하고 나서 6개월 있다 돌아왔거든요. 2017년 11월 21일 부부가 된 두 사람. 베트남과 한국에 모두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가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이 정도면 초혼이 아닐 텐데. 피는 나이가 몇 살이었나요? 36이었고요. 베트남에서 발급된 혼인 상황 확인서에는 베트남 새엄마가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았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의심이 들었다는 딸. 제가 직접 현지를 가서 이제 확인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베트남을 이제 갔던 거고요. 꽝빈이라는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꽝빈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약 500km 떨어진 시골 마을인데요. 그 시골 마을에서 사진을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았고 대한민국에 취업 비자가 생겨서 갔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아들이 있고 결혼을 해서 이혼을 했다. 근데 아무도 아빠랑 결혼한 사실을 몰랐고 저희 아빠는 결국 비행기 티켓이 된 상황이었고 딸은 베트남 새엄마의 고향 주민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요. 주민은 베트남 새엄마가 한국으로 갔지만 아버지와 결혼한 사실은 몰랐고 결혼에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베트남 법원에 이혼 판결문을 요청받아서 입수하셨어요? 공증 번역 받아서 네. 들어왔어요. 베트남 현지 변호사를 통해 딸이 입수한 베트남 새엄마의 이혼 판결문에는 전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고 자녀가 있다는 내용 또한 적혀 있었습니다. 베트남 새엄마에게 이 결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아빠가 저한테도 얘기를 했었었고요. 이 여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네, 힘들다. 사람을 너무 피말린다. 일단 사람을 믿지 않고 계속 의심하고. 청소하거나 이런 일을 하게 됐을 때는 꼭 돈을 요구한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집안에 청소할 때도 돈 받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 꼭 대가를 말하는 상황이죠. 딸은 베트남 새엄마가 결혼 생활 동안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해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보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는데요. 또한 아버지는 베트남 현지로 송금까지 해줬습니다. 3월 22일 입국을 했는데 아빠가 이혼 상담 받은 거는 7월 26일. 그러면 그 기간이 짧잖아요. 그 기간 동안 정말 불행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가정법원에 전화를 거셨고 담당자한테 필요 서류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합의 이혼할 때 쓰는 그 서류가 뭔가 필요해서 전화 한번 드렸어요. 외국인인데 외국인하고 사는 사람인데요. 시청에 가시면은 이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원이라고 따로 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선생님은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본 그렇게 떼오시면 되는데요. 신청을 하실 때 아내분이랑 아내분이랑 같이 오셔야 되거든요. 아버지의 휴대전화엔 이혼 상담을 한 문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 일기장들을 발견했고 그날 꼬박 샜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돌아가신 후 발견한 아버지의 일기장과 메모엔 베트남 새엄마에게 결혼 생활 동안 지켜달라는 부탁의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아버지의 힘겨웠던 7개월간의 결혼 생활과 그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당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 여자가 언니 언니 했었으니까 그 여자하고 아빠하고 같이 있을 때는 동네 사람 아는 척을 못해요. 젊은 여자가 오는 순간부터 매여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관계를 편하게 못했어요. 딸내미 내쫓는 날도 싶어 싶어서 나와버리면 약간 영혼도 모르고
때는 송구마늘이라고 들고 왔지. 아, 배짱 현주를 송구마늘이라고? 그때 당시 결혼하는 목적이 아가씨고 아기를 갖고 싶어 했어. 아들을. 자녀를 갖고 싶어 했어. 딸이 하나 있으니까 아들을 갖고 싶어 해서. 사실은 이제 뭐 그때도 관계를 하면 이제 뭐 돈을 그때 500인가 600인가 주더라고. 그거 성공해주고 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 아버지의 결혼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던 걸까요? 아버지의 국제결혼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이 계약서에 보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베트남 여성이 초혼인 줄 알고 갔다가 그 이미 결혼한 분인 걸 알고 파탄이 났거든요. 그러면 끝나면 되는데 7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부가 변심하거나 예기치 못한 일로 결혼이 안 될 경우에 한해서 한 번 더 결혼을 추진하는데 그 결혼 추진을 포기할 때 그 이전에 냈던 그 1,350만 원은 포기하고 150만 원만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대 여성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다시 여성을 소개받는 기회는 한 번. 소개를 받지 않아도 되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15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지금의 새엄마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계약 자체가 불합리해 보이는데요. 이 계약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사기나 뭐 그런 강박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서는 양 당사자 간에 민사적으로 그냥 맺은 계약인 거잖아요. 본인도 아시고 계약이 진행이 된 거라서 그것 때문에 무효라고 보기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딸은 이 사기 결혼이 새엄마 혼자 벌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업체는 아빠한테 그때 당시에 카톡으로 오늘 호적을 잘라서 옮겨왔어요. 하이징으로. 호적을 파서 옮긴 거거든요. 근데 고향의 주소가 꽝빈인데 그 꽝빈에서 하이징으로 옮겨온 건데 이 사람들은 하이징이란 도시에 있어요. 결혼정보 업체가. 왜 결혼하는데 호적까지 옮긴 걸까? 딸은 이 과정에서 새엄마의 결혼 경력을 숨기기 위해 신분 세탁이 이루어졌을 거라 의심합니다. 호적을 옮긴 지역은 결혼 중개 업체의 베트남 소재지. 그래서 업체와의 관련성이 의심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선 결혼을 위해 호적을 옮기는 일이 흔한 걸까?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 여성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왕빈에서 있었잖아요. 하이징으로 지 주소는 이전했어요. 왕빈에서 피자 만급하는 건 문제 없어요. 근데 왜 하이징으로는 이전가냐고요. 그때는 제가 의심이 있었어요. 미혼증명서와 하이징에서 만급하려면 왕빈 미혼증명서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돈이 주고 만급해준다. 하이징에서? 새엄마의 과거 결혼 경력이 사라진 혼인 상황 확인서. 아버지가 속아서 결혼한 정황. 결국 딸은 새엄마와 결혼 중개업체를 상대로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 있는 토지들, 네. 그다음에 또 주택들, 네. 그리고 이제 또 전주의 고향에 있는 네. 또 토지들, 그리고 또 저희 아빠가 갖고 있는 개인 택시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대략 잡는 게 한 30억 정도 생각 예산을 뽑아서 제출했어요 법원에. 베트남 여성 쪽에서는 혼인무효랑 공전자의 부식이제 업체는 사기죄, 결혼법률 위반, 네 그리고 명의대여 이런 것들이 걸려 있고 민사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딸은 베트남 새엄마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소송을 진행하던 중. 두 사람의 변호사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뭐 결국에 다 연관된 사람들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아우 자기들끼리 다 짜고 치고 있구나. 아버지의 재산은 딸과 베트남 새엄마에게 나눠서 각각 상속된 상태. 하지만 혼인 무효 소송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현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사기나 기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혼인 취소 사유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혼인의 취소는 소급효가 없어서 이미 상속을 받은 이후에 혼인의 취소가 되면 상속을 받은 것 사실 자체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혼인을 무효로 다퉈야 되는 상황이고 혼인 경력이 있었던 부분을 속인 것과 뭐 악의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망을 했던 부분들이 억지로 만들어냈다라는 주장을 저희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죄로 형사 고소가 되어 있고 베트남 아내에서 아내분도 상당 부분을 인정한 상태라고. 결혼 중개업체와 베트남 새엄마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딸,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사무실의 소재지를 찾았습니다. 저기 있네요. 하나 있는데. 있어요? 네. 아. 아무런 인기척을 느낄 수 없었는데요. 아버지 장례식장에 참석한 결혼 중개업체 관계자와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결혼 정보 아닌가요? 아, 예. 네. 어디시네요? 아, 저희는 KBS 제보자들 방송팀이에요. 친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도 돌려놓고 어디 갔나 해서 그런데. 아니 그 결혼 정보에서 일하신 분 아니세요? 아니 저는 안 하고요. 예. 예. 친구가 이제 급하면은 나한테 돌려놓고 하는데 돌려놓고 갔나 봐요. 장인 그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도 간 적이 없나요? 친구죠. 따님은 전혀 아니라고 하니까. 사회 친구예요. 한 6년 정도 됐나? 사업할 때 지 아빠가 나 소개해주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냥. 이 딸이 우리를 거절했는데 지가 우리를 거절하면 안 되죠. 아빠를 친구인데. 이제 당사자인 새엄마를 만나봐야겠습니다. 그녀의 입장은 어떨까요? 통역사와 함께 새엄마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계세요. 아, 네. 저희들은 그 KBS 제보자들 팀에서 왔고요. 얘기 좀 나누려고요. 잠깐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때는 한국 와장을 예상나 배 정치 맞배나 뭐 소비도 이나 경이나 배 개부 권치 예고 하면서 언제나 아니면 이상나 미상 어머 이상나 조치 공고 뭐 개에서 지금 난 거 비하이. 저라 엠 미국 대통령이 난 엠 한국이. 통역사가 분명 같이 있는데도 한국어가 서툴러 인터뷰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후 한참을 기다렸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혼인 관계 유무? 드디어 결혼 중개업체 대표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KBS 제보자들 제작팀입니다. 베트남에서 한번 결혼하고 우리나라 왔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며칠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 왔었어요. 어떤 연락이요? 예. 예. 저 베트남에서 뭐 애가 하나 있고. 예. 뭐 결혼했다고 이런 말이 있었는데 뭐. 모든 서류들이 전부 다 저 결혼 그 혼인 신고할 때 다 첨부가 됐는데 우리도. 아, 전혀 몰랐죠. 그 호적을 자른다는 게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셨었어요, 선생님께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디어로 옮긴다는 뜻이겠죠. 교육기관이 있어 없잖아요. 네. 교육기관이 없으니 교육을 시켜야 합격을 하죠. 그러니까 다 옮겨서 해요. 뭐 빠른 친구들도 그런 식으로 다 옮겨요?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다 옮겨서요. 주소 이전에 대한 결혼 중개업체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한국어 토픽 시험을 네. 이수를 해야 되니까 네. 거기부터 한 40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역에서 멀다 보니까 네. 과거에 옆에 있는 곳에 네. 뭐 자취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몇 명이 모여서 방을 하나 얻어놓고 네. 시작을 하든가 네. 뭐 그런 쪽이지 주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도 지금 법적인 조력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변호사 샀겠죠. 샀어요. 맞아. 샀잖아요. 그 변호사가 여기 업체에도 같이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저 사무장을 소개했지 누가 변호사를 소개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애를 급하게 싸갖고 쫓아버리고 집에서 못 나오고 그 추운데 아유 그때 생각에는 얘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결혼중개업체 대표
딸에게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발인하고 온 날, 그날 이런 내용을 몰랐을 때, 아빠한테 폭력하고 이런 거 몰랐을 때 고생했다고 5천만 원을 얘기했어요. 제가 빚을 내서라도 5천만 원을 해주고 한국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랬거든요. 베트남 새엄마의 담당 변호사 측에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KBS 제보자들 방송팀인데요. 근데 재판이 좀 많고 지금 사건이 조금 많아가지고 시간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다고 하시거든요. 씨도 조금 어려우신 부분인 거예요. 근데 지금 당사자가 그런 자체에 대해서 원치 않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맞지는 않는 거잖아요. 딸과 새엄마 결혼 중개 업체는 계속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부가 누가 봐도 아닌데 법에서는 뭐 배우자로 등록만 되어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싶어요. 네, 국제 결혼할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아빠와 같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꼭 진짜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다. 충분히 잘만 알아보면 저와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결혼 중개 업체를 통한 국제 결혼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결혼 정보 업체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인증을 받은 결혼 정보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좀 안전할 것 같고 타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좀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결혼 중 다문화 결혼이 약 10%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 이런 비슷한 일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버지를 찾은 딸. 처음엔 너무 보고 싶어서 아빠 한번 보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다 끝나야 아빠를 제대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7개월 된 베트남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받아갔습니다. 이러한 행동 뒤에는 결혼 중개업체에서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